우리나라 4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65%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306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24조 5,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.9% 감소했습니다.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. 삼성의 영업이익은 2조 8,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% 넘게 줄었습니다. SK그룹의 계열사 영업이익 규모도 79.5% 감소했습니다.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만 영업이익이 40% 넘게 증가했으며 LG그룹은 지난해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